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물물과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다 땅을 간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정오가 되었습니다. 햇빛이 쨍쨍 쬐이고 대단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배가 고프고 허기가 졌습니다. 사마리아의 동리 밖에 있는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은 음식물을 사러 사마리아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온몸을 치렁치렁 너울로 덮어쓴 채 물동이를 걸머쥐고 물을 길러나왔습니다. 보통 물은 아침이나 저녁에 길러나오지 대낮에 길러나오지 않습니다. 사연이 있는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떠보지도 않고 우물가에 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지켜보면서 한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취급하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이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아니 이 우물은 굉장히 깊고 물들 두레박도 없는데 무엇으로 당신이 물을 길러내게 준단 말이요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요 그와 그 자식들과 짐승들이 이 우물에서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연지시 바라보시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물이 될 것이요.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물을 내게다 주사 나도 목마르지 않고 이 우물에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시오.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면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았어. 당신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는데 다 버리고 지금은 오다가다 만난 여섯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 굉장히 사연이 깊은 여자입니다. 왜 이 여자가 남편을 다섯이나 버리고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을까요? 저는 종종 이 여자가 지나온 과거사를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이 여자의 사연을 추측해 본 때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틀림없이 상당히 미모의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남존 여비의 상상이 팽창한 때라 남자가 여자를 다섯이 갈았다면 스토리가 안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다섯 사람이나 갈았다는 것은 보통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보통 인물이 좋고 재색이 겸비한 그러한 여자가 아니고는 남자를 마음대로 발로 차버리고 또 구하고 또 차버리고 또 구하고 그것도 한두 명이면 좋아할 것인데 다섯 명이나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여장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가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웠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여자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남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삶의 환경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랑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얻으면 인생에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제일 처음 돈 많은 부자하고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은 부자하고 결혼을 하면 좋은 집에서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며 호의호식하고 돈도 마음대로 쓰고 친구들과 여행도 하고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도 먹고 얼마나 좋을까. 남편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정말 돈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꿈을 품고 결혼을 해서 실제 살아보니 꿈하고는 다릅니다. 돈이 많은 남자가 돈을 많이 벌자니까 끊임없이 시간에 쫓겨서 언제 자기와 머리를 맞대고 가만히 오순도순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모임에 나가고 점심에도 모임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밤늦게 술이 취해서 돌아오고, 그리고 또 돈이 많으니까 바람기가 있어서 소문들이 좋지 않게 나고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인생을 돈에 쫓기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돈을 찾아가고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자니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또 노사 갈등도 있고 돈 달라고 오고 돈 받을 것은 못 받으니 시비에 걸리기도 하고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사는 삶을 보니까 일하기 위해서 살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삶이 자기가 생각하던 그러한 무지갯빛 인생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래서 가만히 보니 아이고 늙기 전에 이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서는 아무 희망이 없겠다. 나는 인생의 꿈꾸는 행복이 돈에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남자를 차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빌리 그라함은 그의 저서 자서전에서 카리비안 섬에 있을 때 일화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루는 그 섬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그의 집으로 빌리 그라함 부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는데 75세가 되는 그 노인이 식사 시간 내내 무슨 말인가를 할 듯 할 듯 하면서 안 하더니 드디어 식사를 마치고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밖에 요트가 있어서 제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있지만 저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행복을 줄 줄 알았더니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에 빌리 그라함 부부는 그 지역 목사님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도 75세로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제 앞으로 2파운드의 돈도 갖고 있지 않지만 이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섬에서 나는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환경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돈과 같은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은 행복을 가져온다면 이 여자는 부자고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결코 행복을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12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도다. 누가복음 12장 15절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행복계 계량학파의 에드 디너 교수는 2004년 포브스가 뽑은 미국 400대 부호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들의 행복지수는 동토의 땅 그린란드에 사는 사람들이나 케냐 사막의 유목민족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임스지의 연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행복을 주는 요인 중 돈은 14위로 애정이나 자유, 유머보다도 그 순위가 훨씬 아래였습니다.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 논문은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더 긴장되어 있고 특별히 즐길 만한 행동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을 위해 쏟는 시간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거든요.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시간도 환경도 돈벌이에 다 빼앗기고 아내도 자식도 가족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항상 긴장 속에 살고 스트레스 속에 살기 때문에 돈은 오히려 불행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업가는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인간관계로 시달리는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일하기 위해 사는 삶일 뿐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은 부자와 살아서 결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가질 수 없고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부자를 발로 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정치가 하고 결혼하겠다. 신바람 나지 않느냐. 대중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고 박수를 받고 권력을 가지고 살면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으니 화려한 인생을 정치가로서 살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가에게 시집을 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치가에게 시집을 가고 난 다음 가만히 보니까 사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가란 공인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눈앞에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옷을 못 입어도 비평하고 잘 입어도 비평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비평하고 못난 집에 살아도 비평하고 그림거리조차도 비평의 대상이 됩니다. 요사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은 온갖 비평이 다 올라옵니다. 아직 그거 보면 노여러져 그릴 지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변덕스러운 민심인지 늘 뛰는 여론조사에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어제 여론조사에 50%라고 지지한다더니 오늘 여론조사에 30%가 되고 대통령 출발 때 여론조사가 60%라더니 대통령 말기에는 10%도 안 되고 늘 뛰는 민심에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끝이 없습니다. 정당으로 모였다가는 헤어지고 헤어졌다가는 또 모이고 깨어지고 서로 비난 시기 모략 중상이 끝이 없습니다. 정치가의 아내로 살아보니까 아예 골머리가 아픕니다.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그는 행복을 추구해서 왔는데 행복이 아니라 이것은 사자와 곰의 동굴에 들어와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가니 여기에도 행복이 없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라 아이고 부자도 소망이 없고 정치가도 행복을 갖다주지 못하니까 착하고 조용한 백면서생인 학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학자하고 결혼하면 점잖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잘 이해도 하고 동정도 해주고 대화도 오순도순하면서 시끄럽지 않게 잘 살 수 있겠다는 꿈을 가지고 또 학자를 꾀해가지고서 학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학자하고 결혼을 해서 얼마 안 살아보니까 이 학자는 자기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학문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집에 와서 항상 서재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고 좀 이야기하자면 내일 강의할 원고 작성해야 되는데 왜 잔소리를 하느냐 시끄럽다고 호함을 칩니다. 그리고 늘 연구 논문 작성에 머리를 쓰고 연구하는데 골몰합니다. 도대체 나하고 결혼을 했나 학문하고 결혼을 했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자하고 결혼하는데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학자가 타오는 월급이 쥐꼬리만 하니까 그것으로 먹고 사는데도 능력하지 못하고 때를 따라 변화되는 시절을 쫓아 사입을 옷도 충분히 사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식사 시간에 만져서 대화를 해보면 딴 세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자기는 학자이니까 학자 학문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친구들과의 이야기 동료의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관심도 흥미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님 한 분의 눈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에서 있을 때입니다. 그 부인이 대학 교수의 부인인데 유명한 한국의 생화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도저히 그 남편하고 살 수 없어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신앙 상담을 왔는데 왜냐하니까 자기 남편이 2층 집인데 집에 아래층에는 쥐를 기른답니다. 실험용 신쥐를 잘 기르는데 항상 자기에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흰쥐 밥 주었느냐 물 주었느냐 흰쥐 덜밭 주었느냐. 자기는 흰쥐를 기르는 종으로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면 흰쥐부터 먼저 들여다보고 자기를 안 찾았기 때문에 흰쥐를 지하실로 다 치워버렸었어요. 흰쥐를 치워버리면 자기를 찾을 줄 알고 흰쥐를 다 지하실로 치워버리고 난 다음 집에 있으니까 남편이 학교 갔다 오더니면 여보 그러거든요.
아이고 날 찾는구나 이제는. 주를 찾지 않고 나를 찾는구나. 아유 내 여기 있어요. 아니 오세요. 그러니까 힌지 어디에 두었어? 자기를 찾는 것이 자기를 사랑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찾는다. 자기는 주보다 못하던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래서 나에게 신앙 상담을 왔어요. 주보다 못한 내 인생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남편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제가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만 주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라고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자하고 살아보니까 자기와 세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야기를 해도 벽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꿈도 이상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2절에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자와 같이 사는 것은 자기로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도 포기하고 하루는 학자보고 당신 길로 가세요. 나는 당신하고 내 이상을 이룰 수 없으니 살 수 없어. 바이바이.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런 꿈을 꾸기를 이젠 도시생활 진력이 난다. 부자도 정치가도 학자도 다 싫었다. 시골로 가야 되겠다. 맑은 공기를 숨쉬고 아침에 종달새 울음을 들으면서 깨어나고 아침 이슬을 밟으면서 농토를 그르며 토마토 심어서 토마토 먹고 감자 심어서 감자 삶을 먹고 고구마 심어서 고구마 먹고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은 삶이냐.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농촌 농부를 꿰가지고서 또 시집을 갔어요. 농부는 웬 떡이냐. 도시의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을 했으니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혼의 단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부는 별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종달새가 울기 전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니까 시골의 일꾼들에게 밥을 지어줘야지요. 그 다음에는 짐승들에게 소주 끓여줘야지요. 그리고 바쁘게 하고 난 다음에는 집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터에 나가야 됩니다. 머리에 수건 쓰고 호미 들고 나가서 김매야지요. 허리가 아프도록 힘을 메고 낮에서는 또 점심상 차려야지요. 저녁 늦게 들어오면 온 사지가 쑤시지요. 이건 뭐 종달새 소리 듣고 일어나고 아침 이슬 밟으면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그러면서 토마토 먹고 사과 먹고 그런 꿈은 다 산산조각으로 세워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도 수확하니까 신선하고 좋은 토마토는 먹으려니까 남편이 돈 될 거 먹지 말라고 썩어진 토마토만 먹으라 그러고 감자도 썩어진 감자만 삶아 먹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이상에 맞지를 않습니다. 육체적인 수고는 말할 필요 없거니와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안 나오는 생산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매를 하게 되니 걱정 근심이 끝이 없고 몸이 거칠어져서 도시에서 올 때 언제 크림을 발랐는지 얼굴을 담으니 새카맣게 되고 손도 거칠거지고 손톱도 길던 것이 다 갈라지고 말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있다가 완전히 고구마 할머니 되고 말겠다. 내가 이 농부 아내로서 무슨 희망과 꿈이 있겠느냐. 하루 가만히 생각하다 에라 지워버려. 여보 난 당신하고 못 살겠어. 당신은 농촌 여자하고 살아요. 바이바이.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를 이제는 부자도 말고 정치인도 말고 학자도 말고 농부도 말고 파도 소리나 들으면서 나의 귀는 조개 껍질 파도 소리를 그리워하오. 철썩 철썩 파도 치는 소리 들으며 바다의 오존 신선한 공기를 맛보고 모래바지를 그리면서 벌떡벌떡하는 생선을 잡아와서 헤쳐먹고 걱정 없이 사는 어부에게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잘 골라서 어부에게 프로포즈하니까 어부가 웬 뜨기냐고 덥석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라 가는데 자기는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파도 소리가 공포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상 변화에 따라서 파도가 치면 남편 배가 침몰됐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기상대에서 발표하는 기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파도에 파도만 넣으면 간이 철렁 들어앉습니다. 조용하면 좋은데 파도 소리가 요란스러우면 배가 파손되지 않냐 두려움이 끝이 없습니다. 또한 생선이 많이 잡힐지 안 잡힐지 늘 불안하고 그리고 물고기의 수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활에 염려가 많습니다.
또 남편이 잡아놓은 벌떡벌떡 쓰는 생선을 회채 먹으려면 남편이 눈을 부릅뜨고서 이거는 팔아야지 이런 걸 먹으면 되느냐. 잡아오다가 썩어서 눈알이 썩은 그 생선을 보고 이거나 먹으라고 합니다.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남편이라고 저녁에 이불 자리에 들어오는데 생선 냄새가 비린내가 나서 곁에 데리고 잘 수도 없습니다. 환경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꿈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불안과 공포뿐입니다. 하늘을 봐도 구름만 봐도 공포요. 바람 소리만 나도 공포가 들리고 언제 배가 파손될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지 모르고 돌아와도 늘 마음에 불안하고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에라 농부하고도 안 되는 것 같이 어부하고도 나는 인연이 없다. 어부 보고 당신 고기잡이 딸하고 시집에서 결혼해서 사세요. 난 당신하고 못 살겠습니다. 발로 차버렸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고기잡이의 부인이 있으니 하루에도 어떤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38편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한데 살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 다섯 남편을 바꾸고 나니까 너무나 공허함으로 이제는 아무 이상도 꿈도 없이 오다가다만의 논팽이 하나 데리고서 그냥 사는 겁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이상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소문거리가 되므로 아침에 물길러 나오면 동네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고 저녁에 물길러 나오면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길러 나오지는 대낮 쨍쨍 햇빛이 비치는 그때야 물동이를 메고서 물길러 나오는 여인이 되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삶의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환경에서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부자에게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정치가에게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고 학자에게도 행복을 얻을 수 없고 농부에게도 행복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어부에게도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는데 본질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결코 행복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도 없고 환경을 통해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진다. 우물물을 다섯 번 갈아 마셨습니다. 부잣집 우물 마시고 그 다음에는 정치인 우물 마시고 학자의 우물 마시고 농부의 우물 마시고 어부의 우물 마시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진다. 아무리 깊은 우물의 물이라도 세상 물 마시면 다시 목말라진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남편을 거느리고 대낮에 물길러 온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허무와 무의미를 짓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큰 행운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 없이는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3대 절망에 처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죄책과 정죄의 절망에 처했다.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모두 다 양심이 있으므로 죄책을 느낍니다. 살아갈수록 부모에게 대해서 잘못한 죄책,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잘못한 죄책, 자식들에게 잘못한 죄책, 이웃도 하고 잘못 살은 죄책, 살아가면 마음속에 죄책과 정죄의식만이 쌓이고 이것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으니 죄책의 절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죄책과 정죄의 절망을 가슴에 안고 삽니다. 그리고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속에 허덕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시골에 아무 학문이 없는 농부라도 밭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툭툭 치고 일어나서 후휴 인생이 무엇인가, 일하다가 죽어서 북망상천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밤낮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피곤한 몸을 끌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이 생활이 반복하는 가운데 머리는 휘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이렇게 죽는구나. 허무와 무의미. 사람은 이 세상에 풍류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제정신이 들어오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하냐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참 젊을 때는 그것을 못 느끼지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허무와 무의미가 그 삶 속에 파고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잠언서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그러므로 인생 자체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인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온 천하를 다 휘어잡겠다고 큰소리하던 정치인들도 다 떠나가고 한 주먹 흙으로 변화되고 천하를 호령하던 경제인들도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있는 것은 없어지고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지금 물을 향해서 줄다람 철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의 고동소리를 따라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우리들은 죽음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가 있다. 이것이 정말 행복이라고 무엇 하나 드러내놓을 것이 없이 다 지나가버리고 많은 것이고 우리는 흑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일장 천몽지추요. 거품을 잡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또한 죽음과 무의 절망에 처한 것입니다. 저는 매 토요일 날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왼편에 저 산 위에 무덤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우리 최하실 목사님도 계시고 그곳에 작년까지만도 살아계시던 우리 아버님이 누워 계시고 그곳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지역장, 구역장 줄줄이 아무 이야기 없이 그 무덤에 누워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그들을 볼 때 내 뇌리 속에 그들이 살아서 저와 함께 웃고 박수치고 울고 신앙상담하고 찬양하던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무덤에 들어가서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저를 보아도 잘하냐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환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추억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죽음은 물어서 그들을 덮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죽어서 영혼이 없다면 인간의 삶이란 너무나 비참합니다. 짐승은 죽어서 저 건너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그뿐이지만 인간은 죽고 난 다음 무엇이 있을까 저 건너편을 생각하면서 죽기 때문에 더 비극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시편 89편 48절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근질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랴. 시편 90편 4절로 5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순식간에 인생은 지나가고 죽음으로써 우리는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는 것 자체가 절망인 것입니다. 이 수가서 무물가에 여인만 삶의 절망을 느낀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죽음과 무의 절망을 가슴에 안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가슴 속에 텅 빈 절망의 공간을 안고서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든 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슴을 안고서 사람들은 환경의 행복을 찾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행복을 찾고 부귀영화 공명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출세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데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그를 통해서 행복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하기를 산 넘어 행복이 있다기에 산을 넘어가니 또 저 산 넘어 행복이 있다 하더라.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 아무리 산을 넘고 들을 달리고 겨울을 건너도 행복은 저 만치 멀리 있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환경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1977년 하워드 휴즈와 폴 게티라는 미국의 대부호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항공산업의 개척자이자 영화 제작자였던 하워드 휴즈는 억만장자였지만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고독과 공허를 달래기 위하여 방탕한 생활을 했고 건강이 나빠지자 그 주변에는 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 모든 사람을 불신하여 강박광증에 빠졌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독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집에서 혼자 요리사를 불러다 놓고 닭 주스만 마시고 살았습니다. 영양실조가 걸려 그는 죽었을 때 그의 머리털은 증강이까지 길게 내렸습니다. 손톱은 매 발톱과 같았습니다.
정신 이상이 걸려 죽은 것입니다. 억만장자가 되었지만은 수없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했으므로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모르다 재산만 탐해서 악이 다툼을 한 것입니다.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의 대명사로서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석유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된 폴 게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섯 번 결혼해서 다섯 번 이혼했습니다. 그가 런던에 있을 때 신문 기자가 폴 게티에게 와서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하니까 성을 버럭 내면서 행복이 어디 있어? 돈 있다고 행복하다? 호함을 쳤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폐렴으로 죽고 장남은 과음으로 죽었습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조건이 풍부해도 삶의 행복을 포기한 삶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가운데 빠져서 흐지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쾌락으로 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공백인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언제나 마음속에 허무와 무의미를 짓밟히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상 우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인간의 행복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물물과 생명수를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출신은 모두 다 우물물입니다. 그 물은 자꾸 우물물을 바꾸어가면서 마셔도 또 목마르고 마셔도 또 목마른 것입니다. 생수는 예수님밖에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는 언제나 목마릅니다. 돈이 있어도 목마르고 권력이 있어도 목마르고 집이나 명예가 있어도 목마르고 부귀와 영화가 있어도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아무리 바꾸어 쳐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수가수 우물가 여인처럼 아무리 남편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도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우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말라지나 그것은 터진 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인 것입니다. 모두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대통령 자리도 터진 웅덩이고 장관 자리도 터진 우물이고 재벌의 자리도 터진 웅덩이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지위, 명예, 권세, 부귀, 영화는 다 터진 우물이요 다 물이 줄줄 새어버리고 나중에는 바짝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허무맹랑하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8절에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꿈에 먹은들 깨면 무엇입니까? 꿈에 먹을 마신 물을 마신들 목마름이 가시어지지 않은 것이 오늘날 인생이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속에서 찾는 행복이 되어야 참된 행복이 됩니다. 밖에서 찾는 행복은 다 터진 우물을 찾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찾는 행복은 예수님을 속으로 모셔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로 26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오느니 하나님은 진정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우리는 그거 몰라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거 알려줄 것이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이 여자의 눈이 번쩍 뛰어선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생명의 그런 대신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자말자 그렇게 갈겨받은 마음 속에 생명수가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너울 또 던져 벗어버리고 미친 사람같이 천방지축으로 뛰어서 사마리아 시내로 들어가서 고함고함을 쳤습니다. 여보시오, 내 말 들으십시오.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우물가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변화된 것을 보십시오. 남편을 다시지나 바꾸고도 허무맹랑하고 마음에 허무하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분을 만나고 보고 난 다음 마음에 만족하고 생수가 강같이 넘쳐흐르게 되어서 외친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변화의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생명의 원천 되시는 아버지에게 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며 이 생명수를 터뜨려 놓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와 의의 생명수를 마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생명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치료와 건강의 생명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생명수를 마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 영생 천국의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태하신 족속의 생명수가 넘쳐나고 왕같은 제사장의 생명수가 넘쳐나고 거룩한 나라의 생명수가 넘쳐나고 소외된 백성이란 생명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누구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이제 세상의 우물을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은 영원토록 솟아내는 샘물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은 밖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과 같이 마른 땅에 냇물같이 목마른 자에게 생수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밥이 그늘 같을 것이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자 순식간에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고 변화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에 생수가 넘치도록 기도하십시오. 행복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아무리 빛이 찬란해 보여도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속습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청문회의 꿈을 품고 행복을 그리워하면서 그는 남편을 우물물을 5번이나 갈아 마셨습니다. 행복은 없었습니다. 좌절과 절망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자 말자 그 영혼 속에 만족과 행복과 생수가 넘쳐나게 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은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여러분 성애 속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있어야 돈도 효과를 발생하고, 예수 있어야 권력도 효과가 있으며, 예수 있어야 학문도 가치가 있으며, 예수 있고 농사 지으며, 예수 있고 물고기 잡으며, 예수 믿고 세상에 살면은 무기와 영화와 공명도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것은 다 터진 웅덩인 것입니다. 하나도 행복을 그 속에 애워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평안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사람들은 헛되이 분유하며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을 해도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고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허사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을 다섯이나 바꾸어도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진실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